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리뷰결의 윤용빈입니다. 열대야와 장마가 계속되면서 후덥지근한 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후덥지근한 밤이 계속될수록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잠을 못 이룰수록 야식을 찾게 되는 횟수도 많아지는데요.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전통적인 야식 메뉴부터 동서양의 야식 메뉴 그리고 건강한 야식 메뉴까지 야식 종합 선물 세트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이분의 요리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죠. 자, 고진영 셰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셰프님, 출출한 여름밤을 책임져줄 야식 해결사가 떴다. 솜씨면 솜씨, 맵시면 맵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요리의 주인공, 요리계의 샛별 셰프 고준영. 네, 제가 이번 주 소개시켜드릴 요리는요 바로 야식인데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야식이 먹고 싶은데 참아야 하잖아요. 그런 야식을 조금 더 칼로리도 낮게 해서 채소 냉면이라던가 아니면 참치를 이용한 샌드위치를 이용을 해서요 좀 더 현명하게 야식 먹을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깔끔한 레시피의 주인공 고준영 셰프와 함께 여름밤에 먹으면 좋은 야밤에 먹는 참참참에 대해 배워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벌써 네. 이 딱 웃으시는 모습에 네. 믿음 네, 서 있네요. 네. 자, 네. 오늘은 또 어떤 그 밤참 메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야식인데요. 네. 두부 채소밥과 잔멸치 지짐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아주 네. 이 제목만 들어도 네. 아주 건강한 야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건강한 거예요. 네. 자, 기대하십시오. 네. 자, 두부 채소밥과 잔멸치 지짐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두부와 채소만 있으면 뚝딱! 영양 가득한 현미밥으로 건강까지 챙기는 두부 채소밥과 맛과 영양 모두 챙겼다! 고소한 잔멸치와 오도독 씹히는 콩으로 재미난 식감까지 살린 잔멸치 지짐! 재료 살펴볼까요? 두부 채소밥 재료는 두부, 잔멸치, 현미밥, 애호박, 가지, 파프리카, 깻잎. 양념장 재료는 간장, 물, 참기름, 맛술, 깨소금, 다진 마늘, 다진 대파, 고춧가루. 잔멸치 지짐 재료는 잔멸치, 완두콩, 캔옥수수, 생강초절임, 레몬즙, 핫케이크 가루, 물, 달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두부 채소밥과 잔멸치 지짐. 재료 준비 끝! 네, 선생님 그러면 네. 건강한 야식 네. 오늘 두부 채소밥 먼저 해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네 두부가 두부 네. 저희 지금 먼저? 보시면은요 네. 연두부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만약 연두부 없으시면 그냥 웹 찌개용 두부 있죠? 네네. 조금 더 연한 두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지금 연두부라서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주셔야 돼요. 네네. 근데 이 두부가 정말 좋은 네. 재료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좀 안 좋은 게 네. 얘가 간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네네. 간수가 바로 그 염분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이걸 준비를 할 때 미리 네. 좀 약간 그 팩에서 꺼내신 다음에 네. 물에다가 좀 담궈놨어요. 아, 그렇게 좋구나. 되면은 이 간수조차도 조금 더 빼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안 그래도 좋은 이 두부를 가지고요. 네. 완벽한 식품으로 아. 네, 섭취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나트륨이 다음날 얼굴 붓는 데는 최고의 원인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네. 더군다나 이렇게 연두부는 조금 이렇게 다루시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기 다루듯이 살살 하셔가지고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썰어볼게요. 아, 이렇게 썰어서. 기름을 살짝 두르시고요. 네. 자,
두신 다음에 제가 가지를 좀 미리 한 6등분 정도, 한 5, 6cm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잘라놨어요. 여름은 여름에 제일 좋은 그 채소 중에 하나가 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밤이기 때문에 살짝 기름만 둘러주시고요. 살짝 익혀주시면 가지에는 요 보라색이 있잖아요. 요게 안토시아닌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조금 늙는 거를 막 덜 늦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름을 갖다가 둘러서 익혀줬을 경우에 훨씬 더 얘가 흡수율이 빨라진대요. 네. 그러니까 요 가지는 저도 얼핏 듣기로 볶을수록 몸에 좋은 성분이 더 많아진대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볶아주면서 열이 가해지면서 지금 색깔도 훨씬 예뻐졌죠. 그러네요. 네. 오, 아주 빨간지라고 윤기가 봅니다. 네. 살짝만 볶아주시고요. 자, 또 살짝 놔둬줄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네. 우리가 데쳐낼 재료가 또 있다고요? 네. 지금 아까 저희가 애호박을 갖다가 살짝. 네네. 잘라놨어요. 지금 파프리카랑 같은 크기로 굵기로 지금 잘라놓은 거를요. 끓는 물에다가 살짝만 넣었다가 뺄게요. 아하. 요거 애호박은 이렇게 데쳐서 먹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왜 애호박 전도 많이 드시고 해서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훨씬 식감도 좋으시고요. 그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게 지금 사각사각하는 식감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그 경우에 그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살짝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만 빼서 식감을 갖다가 좀 여러 가지로. 그리고 얘도 지금 들어갔다 나오면 아까 가지처럼 열이 가해지고 나면은요 색깔이 조금 더 파래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감을 주는 것 식감이랑 색깔을 주기 위해서 살짝 데쳤다가 빼넣도록 할게요. 그리고는 찬물로 바로 얼음물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 저는 준비를 하고요. 네네. 네. 자, 건져내볼까요? 네, 건져내서 살짝 얘는 얼음만 빼내주시고. 시원해 보이네요. 아니, 이거 진짜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 봤는데도. 네, 시원하시죠? 어우, 마음이 시원해요. 요새 그 밤에 특히나 좀 더워서 그렇죠? 네, 요즘에 너무 더운데 이런 거 하나 드시고 주무시면 아마 속까지 시원하게 해서 칼로리도 낮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재료들이 다 섬유소들이 굉장히 풍부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같이 드셔주시면 속도 아마 아주 많이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가는데 그냥 이렇게만 가면 이런 식으로만 가면 지금 제가 소금이라던가 다른 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드시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요. 드레싱 겸 양념장을 좀 만들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밤참에 최고의 딜레마가 뭐냐면 칼로리가 좀 높은 게 좀 땡기는데 그렇죠. 아주 그냥 부담 없는 걸 먹자니 좀 밋밋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양념으로 그걸 대신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채소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가 간장을 이용을 해서 간장을 베이스로 한 그런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얘는 사실 이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양념장으로도 먹지만 그냥 샐러드 드레싱 있죠. 그렇게도 사용해서 먹어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드레싱이에요. 자, 여기다 지금 간장을 제가 베이스로 한다고 했는데 간장을 좀 넣고요. 지금 또 저희가 왜 야식이고 한데 이런 거 이럴 때 먹을 때 제일 안 좋은 게 나트륨 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양념장에다가 물을 갖다가 조금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을 갖다 섭취하시는 거를 조금 더 또 막아줄 거고요. 여기에다가 맛술 조금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마늘 다진 거를 좀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요. 여기다가 흰파 부분만 다진 거를 이렇게 얇게 다져서 조금 넣어줄게요. 네. 사실 그 밤참 그리고 다이어트의 적이 나트륨이다. 그래서 그렇죠. 나트륨을 뭐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오늘은 그냥 물을 조금 더 넣어줌으로써 물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파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면역력 떨어지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렇죠. 네, 이 파 흰 부분이 면역력을 갖다가 높여주시는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거 드실 때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게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춧가루 살짝 넣어주시고요. 살짝 칼칼한 맛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양념장 하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이렇게 네. 참기름을 마지막으로 좀 넣어주실 네. 거고요. 이 참기름은 고소한 맛을 주기도 하지만 네.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시면 네. 오일이 막이 생겨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료들이 빨리 부패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조금 막을 씌워주기 때문에 조금 네. 부패하는 거를 좀 더 밀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역할도 해주는군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는 저희가 네. 지금 참기름이 들어갔지만 깨 갈은 거를 또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네, 깨 갈은 걸 갖다가 한 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는데 사실 전에 레시피를 두 큰술로 드렸지만 네. 이거는 더 듬뿍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재료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완성 접시 준비해볼까요? 네, 지금 뒤에서 좀 준비해 자, 가지고 오겠습니다. 드릴게요.